이퀄의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하게 된 역할은 태호라는 역할입니다. 태호는 이제 의사예요.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연출님한테 듣기로는 아주 댕댕이의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 찰떡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배경 자체가 흑사병이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이고요. 그래서 이단자, 마녀사냥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며, 피콜라라는 인물은 좀 병약합니다. 원인 모를 이제 불치병이랑 피부병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있어서 초반부터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태호가 없으면 먹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못하는, 태호를 많이 기다리는 마음이 아픈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세준이랑 또 이퀄 뮤지컬 작품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사실 살면서 멤버와 함께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기대가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항상 무대 위에서 빅톤으로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서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매달리는 거. 자, 반대로. 아, 좋습니다. 흔들면서.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느낌이죠. 니콜라 꼬리 이게 뭐야? 바자회로. 바닷가 바자회로. 꼬리 이게 뭐야? 이거 그 바닷가 왔잖아. 나 이러고 말았어 그때.
예스. 아, 미소가 아름답다. 어, 너무 물거려. 네. 어? 네네. 네네, 그렇죠. 네. 자, 장난치면서 서로 카메라. 카메라. 인사는 한쪽, 한쪽만 써볼까요? 네, 눈썹 한쪽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좋아요. 네네. 네네, 됐습니다. 그럼요. 아, 그럼요. 시기 형이랑은 한 지금 몇 년을 같이 지금 몇 년을 같이 삽니까? 찐 오. 니콜라와 찐 세호 아니었을까? 진짜 찐 분위기는. 찐 바이브는 여기서 많이 나와서 하는 내내 편했죠? 제일 편했어요. 네. 네. 오, 네. 오, 오.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니콜라가 이제 좀 병약한데 건장한. 아, 병약해요. 진짜 병약해요. 말랐어. 굉장히 건장한데. 네. 네. 아,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 핏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태호, 오늘 진짜 딱 느낀 게 항상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제 태호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옷도 입고 촬영하면서 막 헤어도 하고 하니까 강승식이 아닌 이제 태호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앉아서 옷 탈의했을 때는 강승식으로 보이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 태호입니다. 진짜 태호라고 부를 정도로 태호가 됐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니콜 뮤지컬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